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제 저녁에 우리 양목사님 통해서 10분 메시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칼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방송국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그러는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곳에 이사해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드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부터 늘 계속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명하여 말하게 될 적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타나 보여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도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가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아버지가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드러내셔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저희들을 통해 높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나를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은 아버지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아버지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적에 아버지가 나타나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참 믿는 자 보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자가 보기 힘든 이 시대를 만났습니다.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이루어지고 시간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던 교회들이 점점 이제 은혜가 멀리 떠나버리고 기도자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의 모형만 드러내 보여주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려면은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마 말씀해 주셨는데 세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시는 그런 역사가 늘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드러내신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치료를 통해서 주님은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생활하게 될 적에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주님의 병든 자를 소개한다면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문둥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 외에 각색병을 다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이 성경상에서 우리는 봅니다. 그와 같이 우리 NCM TV 방송을 통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거의 다가 사명자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여 하나님께로부터 각가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종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드러나게 주님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는 그런 역사와 같이 각색 병자를 고쳐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구원의 손길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바다에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붙드시고 구원해 주신 역사를 비롯해서 이제 귀신들로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귀신을 물리쳐서 구원해 주신 사실이라든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을 당하게 될 적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라든가 성경에 보면은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적에 거기서 구원해 주신 역사,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적에 구원하는 역사,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을 믿고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널리 퍼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가신 곳에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극히 작은 떡 물고기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가 하면은 약하고 무능한 저희들이 주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생활하게 될 적에 주님께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체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보면은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24절 말씀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이 되면이라 널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주님 손에 있는 자는 빼앗을 자가 없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불러 예수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의 역사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긍휼을 누리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많은 사람 중에 불러 택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